왜 몰라요? 그게 바로바로 안 나오네. 얼마나 했을 텐데? 오늘 10차씩 했어요. 10차씩? 10차씩요. 7차씩? 8, 9, 10, 11. 4개 다 남았는데. 아, 7, 8, 9, 10. 10차씩 했어요. 10차씩. 자. 이거 했으니까 뭐 단어 알겠네. 자, 1번 보세요. 자, it is so easy. 그것은 쉽다. 아주 쉽다. 그것이 뭔데? 이거 가주어. 그래. 앞에 없잖아, 첫 번째 문장인데. 네. 가주어고, 투구정사가 진주어죠? 네. 자, 뭐 하는 게? 자, 이 estimate가 평가하다야, 평가하다. 근데 over부터 쓰인 거 뭐야? 과대 네. 평가하는 네. 거지? 네. 자, 뭐를?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자, defining, 원래 define은 정의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는. 네. 근데 밑에 어떤 줄로 쓰였나 봐봐. 해석에. 네. 작은 발자국. 이씨. 이런. One defining moment. 한순간. 에? defining을 찾으려니까 한순간만 찾. 한순간에 중요한, 아 중요성, 중요성이. 에? importance of one. 아 이거 같이. 하고. defining 뜻이 뭐냐고 define. 아니 해석이 안 나와요? 결정적. 결정적이 이 새끼야 결정적이 아. 해석을 보고도 지금 뭐가 어떤 뜻인지 찾지 못하면 어떻게 있다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알겠어? 네. 그러니까 디파이닝이 뜻이 뭐로 쓰였다고? 결정적이. 결정적이. 알겠지? 네. 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 평가하기는 쉽고 네. 알겠어? And underestimate죠? 네. 그럼 얘는 뜻이 뭐야? 과소평가. 그래. 자, 여기 앞에는 2가 있는 거겠지? 네. 진주어 2겠지, 진주어 2. 또 뭐 하는 것도 쉽대? 과소평가하는 게 쉽대. 뭐를? The value. 가치를. 알겠지? 네. 뭐의 가치야? Making small improvement. 작은 발전을 만드는 것의 가치를. 아. On a daily basis. 매일 알겠어? 네. 매일 알겠어? 네. 자 그리고 내용 뭐야? 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거. 얘 가치는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기 쉽고 한 번에 씨발 됐어! 라는 거에 중요성은 과대평가하기 쉽다는 거잖아. 네. 뭐가 더 중요한 건데? 뭐가 더 좋은 건데? 가족평가. 그러니까 뭐가 더, 둘 중에 뭐가 네.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게 그래, 그게 더 대단한 건데 네. 그거는 과소평가하고 졸라 한 번에 빡! 이렇게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건 과대평가하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럼 이 글의 내용은 뭐 하자는, 뭐를 잘 알려라는 거야? 뭐를 잘 하든 조금 아, 맨날 로또 사는 거야? 맞죠? 응?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정신 상태로 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예. 알겠어? 네. 알겠어? 네. 선생님이 그 유튜브인가 그걸 봤는데 그 CEO들이 졸라 고마워하는 사람 고마운 직원들이 누구냐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설문조사 같은 거 했더니 뭐야? 몰랐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겠어? 네. 바람이 부나 꾸역꾸역 회사에 나와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고마워. 알겠어? 네.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어? 네. 지금 민호의 일은 뭐라고? 공부. 공부.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지. 네. 알겠어?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해보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가능성이 높아. 왜 그렇다고 했죠? 좋은 대학 가니까 꺼져. 아니야. 그 아, 성실함의 가치를 아니까. 네. 알겠어? 네. 꾸역꾸역. 비가 오면, 비 오면 학교 가는, 아, 나 좀 몸 아프고, 비도 꿀꿀해. 학교 가고 싶어, 가기 싫어. 비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이 씨부라 지금 선생님 말하는 그런 포인트를 왜 헛소리라고 지금. 네. 가고 싶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요. 싫잖아. 네. 그래도 어떻게 해. 아, 가야지. 그지? 네. 아, 오늘 좀 싫어. 몸도 안 좋고, 학원 가기 싫어. 가야지. 핑계거리를 만들지 마. 그래야지 공부를 잘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인생에 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서든 인정받을.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성실함이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아, 근데, 뭐, 씨. 이게 없으면 뭐냐면, 항상 불만을 갖고 인생을 사는 거야. 맨날 로또나 사고, 그래서 한방 노리고, 한방이 뭐 어떻게 안 될까. 세상에 한방에 하는 건 없어. 로또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야 언젠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래. 그 정도의 꾸준함은 있어야지. 그지? 네. 자, 너무나 자주, 지금 우리죠. 우리는 컨빈스가 설득시키다. 우리 자신에게 대디아라는 걸 설득시킨대. 자, 접속사 되세요. 뭐를? Massive success. 거대한 성공은 뭐를? 거대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설득시킨대. 씨발, 한 10억 벌려면 한방 크게 뭔가를 해야 돼. 라고.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2는 뭐라?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투머치 토크, 알겠지? 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그지? 네. 3번. 자, 그 거대한 성공이, 알겠죠? 요 이시 가리키는 건 요 거대한 성공이에요. 거대한 성공. 그래서, 네. 자, 이 거대한 성공이 losing weight, 몸무게를 빼는 거던, winning a championship, 결승전에서 이기는 거던, 또는 achieving any other goal,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거던, 네. A, B or C죠. A, whether A or B. A든 B든. 알겠어? 네. 그러니까 A든 B든 C든. 그러니까 목표가 큰 massive success가 뭐던. 알겠어? 네. 자, 우리는 put pressure on ourselves.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준대. Pressure. 오케이? 뭐하도록?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자, earth-shaking. 지구를 흔드는 거야. 지축을. 그러니까 뭐야? 작으냐 크냐? 작으냐 크냐? 작으냐 크냐? 응? 아, 크냐 커요. 큰 거지. 지구를 흔드는데. 지구를 흔드는 형상을 만들도록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대. 한 방에 씨가 100점. 한 방에 1등급. 자, 그 형상이 뭔데? Everyone will talk about. 모든 사람이 말하게 돼. 알겠죠? 네. 자, 여기 대신에요. 관계대명사. 그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지금? 불완전해. 왜? 목적어. 어떤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뭐에 대해서 말한 적 없잖아. 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죠? 네. 자, 여기 that을 썼지만 이거 뭐로 쓸 수도 있어요? which 쓸 수도 있지. 네. 자, 이거 that 앞으로 저 about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that일 때보다 which일 때는? 있어요. 있죠. 이렇게 올 수 있죠. 네. 알겠어?
자, 그러니까 봐봐. 모든 사람이 말하게 될 졸라 대단한 향상을 만들도록 우리 스스로를 막 압박을 가한다라는 거야. 네. 알겠어? 네. 민호, 민호 저번 중간고사 끝났을 때는 이런 생각했겠죠. 아, 네. 아, 씨발, 기말고사 주면 좀 빡시게 해서 한 방에 딱 100점. 한 방에 1등 맞아가지고, 아, 얘들이, 뭐야, 민호 뭐야, 민호 뭐야. 지금 그거지. 모든 사람이 막 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이런 졸라 큰 향상을 만들고 스스로 압박을 준다는 거야. 그치? 네. 자, 반면 그런데, 그러는 동안, meanwhile. 알겠어? 네. 접속사 잘 봐도. 네. Improving by 1%. 1%의 향상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네. Isn't particularly notable. 자, notable. 눈에 띄는. 자, 특히 눈에 띈다, 안 띈다? 띄지 않는다. 그래, 1% 향상된 게. 그러나,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그것은, 그것이 가리킨 거 뭐예요? 1%의 향상이죠? 네. 향상은, 비옥구 앞에서 벨, 빵은 뭐야? 그, 원. 아니, 큰? 큰인가? 저거. 네. 밑에 해석에서 찾아, 뭔가. 3월. 장기적으로. 이씨. 더, 훨씬 더. 훨씬, 훨씬! 어. 뭐가 더 아니야? 네. 화는 훨씬이지 그러면 네.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in the long run 이게 장기적으로고 해석을 보면 비교할 줄 알아야지 네. 그래야 단어를 덜 외우지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됐어? 네. 자 1%의 발전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아, 민호는 머리가 나빠서 영어 못하는 거야? 아니요. 머리가 나빠서 수학 못하는 거야? 아니요. 응? 아니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무슨 네. 하버드에서 하버드 수학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수학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시험은 알겠어? 네. 오만하면 무력만 하면 네. 잘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무력하고 자 우리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네 사법시험 10수 했잖아 10수 10년 공부했다고 10년 네 서울대 그래도 지금 뭐 좀 지금 이제 아저씨가 돼서 멍청해 보이지만 그래서 서울대 법대 들어간 사람이잖아. 네. 그치? 그럼 이 사람이 멍청해서 사시가 아니면 또 사법고시가 졸라 어려워서 십수한 거야? 아니요. 너!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 해. 술 존나 들어가잖아, 술. 네. 맨날 술 먹고 맨날 말아 먹었겠지. 그치? 네.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시험. 알겠어? 윤석열 군대 안 갔잖아요. 그 군대 안 갔으니까 10년 한 거지. 네. 그래, 안 돼. 나와요, 그게. 됐어요? 네. 자, the difference. 차이. 차이. 자, 뭔가 끝났는데 주어 동사 나왔어요. 갑자기 주어 동사. 그럼 이게 생각된 거라고 했지? 네. 차이인데 어떤 차이야? 이 타이니, 작은, 이 작은 발전, 1% 발전이라고 했잖아. 네. Can make over time. 자, 이 작은 발전이 만들 수 있는 차이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 오버타임이 인더 롱런을 뽑아드시지. 자,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이는 어떻다? It's surprising. 아주 놀랍다. 이거지. 자, 이 차이가 놀래키는 거야? 이 차이가 놀래킴을 당하는 거야? 놀래킴 당하는 거야? 이 씨발, 이 차이가 놀래킴을 당 아, 아니, 놀래킴 하는 거. 그래. 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ING. 그래. 내가 놀랐다 할 때는 I am surprised 이해돼 안 돼? 네. 정신 차리고 들어 지금 선생님 다 알려주는데 왜 헛소리 헛소리 하고 있어 두 개 중에 하나도 헛소리 하고 있어 알겠어 모르겠어 네. 자,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이는 엄청나다 이거죠 됐어? 네. 자 here 여기 how the math work out 자, 그 수학이 작동하는 법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네. 여기서 수학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을 여기다 적용해보자 이거야. 자 만약 너가 1% better each day. 자 매일매일 1% 더 잘하게 될 수 있다면 for one year 얼마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럼 너는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될 거야. 이제 네. 너는 결국 37 times better. 37번 37배 더 결국엔 잘하게 될 거다 이거죠. 37배. 언제? By the time you are done. 너가 끝났을 때쯤에는. 끝날 때쯤에는. 1년 동안 1%씩 상승하니까. 네. 알겠어? 365일이니까. 알겠어 뭐야? 알겠어 모르겠어? 오케이. 자, conversely. conversely. 역으로. 그래, 반대로.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one year. 자, 네가 만약에 1년 동안 매일 1%씩 똑같아진다면 네. 배드의 비용급이죠? 네. 더 나빠지면 너는 decline, 감소하다. 자, nearly 진짜로? 아, 가깝게. 응? 자, near는 뜻이 가까운 가까이 다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일 때 다 있는 거야. Nearly는 그러면 밑에 해석대에서 찾아 빨리. 거의 거의 거의란 뜻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near하고 다른 거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네. 너는 거의 down to zero 어디로 0으로 감소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거죠. 네. 알겠어? 그 민호의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행동이 알겠어? 네. 정신 차려. 잠수를 못 자고 그래. 실험. 진짜 못 잤어. 허벅지에 입맛이나 샤프라도 찌르면서 깨야지. 네. 자,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자, 작은 승리 또는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알죠? 네. 마이너 또 뭐야 그러면? 뭘 봐? 사소한 사소한 실패, 작은 어쨌든 여기서 실패야 승리야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작은 게 중요한 거지. 네. 작은 것으로 시작한 what? 것은 얘가 주어지 what절? Adds up to something much more. 자, 비옥급 앞에서 어쨌든 뭐라고? 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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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훨씬 더 많은 무언가로 더해진다 이거지. 작은 거로 시작하는 거. 자, 좋은 쪽으로 잡은 거라면은 존나 잘 될 거고 네. 나쁜 쪽으로 작은 거로 해도 어떻게 할 거고 족같이 될 거고 알죠? 네. 그 대신 한 방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어 모르겠어. 네. 한 방 없어요.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몰라 선생님보다 더 산 사람은 또 한 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한 방은 인생에서 극소수 없다. 네. 없어 극소수? 없어. 네. 자 왜냐면 봐봐. 자, 하남 씨, 하남 씨가 옛날에 다 씨가 논밭이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졸부들이 있어요, 졸부들. 알겠어? 네. 이 졸부들. 갑자기 뭐가 된 사람들. 돈 많아서. 돈 많은 사람. 그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졸부됐으니까 한 방이 된 거잖아. 네. 그치? 와. 근데 이 한 방을 다 날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관리를 못하죠. 알겠어?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한 방일 수 있죠. 근데 멀리 보면 이 한 방이 다 날려먹는 한 방이야. 알겠어?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졸부에도 선생님이 봤을 때 안 날려먹을 사람도 있어. 뭐냐? 관리 잘하는 거. 그래, 관리 잘해. 근데 그 관리 잘하는 건 그러면
졸부가 돼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그래. 누구한테 알겠어? 모르겠어. 왜? 그러니까 한 방은? 없다. 없다. 알겠어? 왜? 한 방에 얻으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이게 인생 진리야.